Thank you.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지실 때요. 요즘에 얼마나 또 감격하고 사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돌아볼 때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환경에 또 새로운 또 변화들과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돌아보시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살고 있는가, 감격 있는 신앙과 또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우리 또 감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면서 감격하며 살고 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과 또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또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또 바쁨 때문에, 힘듦 때문에, 또 하나님 베푸셨던 그런 귀한 일들, 은혜와 사랑을 또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환경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받고 살아가는데 감격하고 있는가, 또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가,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고 있는가, 삭막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돌아봅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 감격하지 못하고 또 감격이 감사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늘 주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입술에 또 찬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감격에 의해서 신앙과 삶을 또 잘 또 펼쳐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그런 마음 가지고 냉랭한 가슴 안고 당연하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도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가슴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입술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몸으로 반응하면서 참으로 감격 있는 신앙과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냉랭한 가슴, 삭막한 가슴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 여전한 모습들, 하나님과 유치한 모습들 던져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감격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감격 있는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그렇게 주의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위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새벽에 또 이 자리를 지킨 것은 또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또 사모하고 앙망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30, 51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건강한 신앙에 도전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건강해질 리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이지요. 신앙 자체도 늘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해주고 또 돌아보고 또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에 도전하라 그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많이 첨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이런 것들이 거의 날것으로 그렇게 막 기록된 그런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어떤 말씀이나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 누가, 요한 같은 거는 말씀도 좀 길어집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도 많고 어떤 예화들, 비유들도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시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제자들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실수, 그런 또 좀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 판단들, 행동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제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미숙함과 또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들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다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의 시행착오들을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그 제자들이 훈련받아야 될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또 우리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희고 광채나는 그런 흰 옷을 입은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그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가서 본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 황홀한 경험에 취해서 그 진심을 말했는데 그 진심이 뭐냐면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자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비친 것입니다. 편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이익이 있는 자리,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누구나 머물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리에 대한 유혹은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머물고 싶고 또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머물고 싶은데 신앙인들이 이 자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응석박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게 되면 이제는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은 안 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만 그 머리에 기도 제목에 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성장이 일어난다든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서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자리에 있어서 편하고 이익을 얻고 뭐 권세를 부릴 수 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건강함과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리, 편한 자리, 누리고 싶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 없이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의 변화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신앙인들에게 우리 사명자들에게 가장 큰 짐은 무엇이었냐면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편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다시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고 박차고 나가야지만이 또 건강한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데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라고 독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새로운 자리를 제시하게 될 때 그 자리에 다시 모이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익숙해졌고 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요 우리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체포됐을 때 그 마지막 보고죠. 예수님 체포됐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생의 끝무렵 아닙니까? 훈련을 다 받는 그 끝무렵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이 자리에 머물다가는 우리도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머물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아까와는 좀 반대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야 하는 자리, 희생해야 하는 자리,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자리, 누구나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리에 대한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머물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뭐 수고를 해야 되고 또는 희생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어떤 또 힘든 일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고 또 당연히 은혜 받은 자들 사명 받은 자들이 지켜내야 될 자리인데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 머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옮기다 보면 우리가 이제 메뚜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 찾아도 뛰고 어려운 자리 또 박차고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자리 찾아 편한 자리 찾아 힘든 자리 피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신앙이 안정이 안 돼. 건강함과 성숙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첫 번째 그런 35절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 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죠? 지금 군중들이 찾는 그 자리는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대접받는 자리, 추앙받는 그 자리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자. 여기서 대접받고 또 추앙받는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그 자리로 떠나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편한 자리에 추앙받는 자리에 머물기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 자리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환호하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람들 군중 속으로 가지 않고 다른 전도하는 마을로 가신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계속 자리를 옮기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자리라면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조금 편한 자리, 누리는 자리, 또 추앙받는 그런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머물 수 없다. 가자. 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사역이 마치시면 또 그 다른 자리를 찾아서 이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수고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희생의 자리까지 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무시는 것도 아끼시고 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고 또 가는 곳곳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방해를 받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편한 자리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늘 선호하셨고 그 자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리라도 늘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되고 자기 환호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유익이 된다면 또 그 자리를 이동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렇게 그런 수고와 희생, 고난의 자리를 찾아서 공생애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서 이제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영광스럽게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선호하고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롭고 귀한 자리를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를 선호하십니까? 자리에 대한 미련이나 바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반드시 가시겠습니까? 거절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잘 분별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서 우리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자리 찾기 잘하는 건강한 신앙인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를 그동안 선호했는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자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자리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또 살고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리로 인해서 우리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 또 성장하는 신앙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자리 찾기에 그 유혹에서 잘 벗어나고 자리 찾기에 결단들을 또 가지고 건강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동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쉼의 자리도 있어야 되고 재충전의 자리도 필요한데 그런 자리들도 저희들이 잘 또 골라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때로는 이렇게 조금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자리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주고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많이 익숙해졌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또 많이 어색해졌고 또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이 자리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리에 대한 결단들을 가지고 잘 선택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참으로 귀한 것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오래 머물러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도전의식들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것들도 이렇게 자리에 머물면서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자리로 인해서 건강한 신앙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신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의 불꽃들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51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생명력과 영향력을 장착하면서 하나님 쓰시게 더 좋은 교회로 우리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50주년에 우리가 이제 가을에 또 터치전도를 또 시작하고요. 컨트보일 교회 건축의 남은 공사 또 위에서 기도하며 협력하고요. 금평교회 또 삼계탕대회 7월 20일에 있는 여기 지원하면서 우리가 50주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드리면서 또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생명력과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몇몇 종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기도와 협조 가운데에서 하나된 모습들로서 진행되어지는 이런 50주년의 모든 사역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력과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주년 저희가 감사 예배를 어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51년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생명력과 영향력을 확실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0살에 하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생명력, 영향력을 위해서 터치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인지를 알기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콘도보일교회 건축에 남은 공사 있습니다. 11월 헌당시까지 그 남은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금평교회 하나님 아버지 7월 20일 삼당대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형제교회들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생명력과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게 하시고 증가되게 하시고 활성화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형제교회들과 연합하면서 지체된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새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인 모든 요인들을 저희들이 다 해소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의종들이 함께 손잡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맞추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리의 유혹들 또 잘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자리에 가서 또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고 저희들의 많은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자리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쓰시기 좋은 인생들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0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맞이했던 계획하고 진행 중인 그런 사역들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51년에 첫 발을 내딘 오늘부터 저희가 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운 귀한 종들 오늘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잘 보내고 한 주간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벽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삶을 시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